케미탑의 친구들 안녕. 신뢰도 100% 인간 거짓말 탐지기 라이언터 목소리 역을 맡은 김소연이야. 천재 작곡가지만 비밀을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 김도아 역을 맡은 황민현이야. 오늘 잘 부탁해. 파이팅. 다음. 너 되게 빠르다. 잘 돼가? 열심히 하고 있어. 끝. 뭔가 자연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배경을 했을 것 같고 감성적인 거를 더해서 이제 밤하늘 민현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딱 민현 했을 것 같고 행복하게? 맞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얼추 맞지 않아? 완전 똑같아. 진짜지?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담아줬어요. 소윤이가. 저도 비슷한데 산책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서 자연을 그렸어요. 위에. 다 담겨있네. 나무, 산. 나는 왜 여기에 얼굴을 그려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오케이. 딱 나잖아 보면은. 다행이다. 김소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다요? 아, 잘 모르겠어. 아까 여기서 1분 남았다고 소리 듣고 당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의 바르니까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피아노를 그려보고 싶었는데 난생 처음 피아노를 하려했죠. 인물 사진 없음. 이름 없음. 없음. 상대 메시지 점. 딱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신비주의. 그치. 도화는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귀야? 귀야. 라이어 헌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귀를 그렸고 소리를 그렸고 어깨 곡걸이네. 이제 열심히 그렸어. 처음에 그린 거야? 예쁘게 그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라이어 헌터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이거 해보자. 이거 어떡하니? 눈썹도 굉장히 진하고 숱도 많고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럴 것 같아서. 그치? 아, 한 팀으로. 오케이. 아는 것이 힘, 모르는 게 약. 모르는 게 약. 이거 떨리네. 오케이. 지나치게 솔직한 연인, 지나치게 비밀스러운 연인. 지나치게 솔직한 연인. 오케이. 풍성한 상품. 한 번은 봐준다, 바로 헤어진다. 한 번은 봐준다. 벌써 세 개 맞춘 거잖아, 그치? 잘하고 있어. 사람들이 나의 거짓말을 알기. 사람들의 거짓말을 내가 알기. 사람들이 나의 거짓말을 알기. 아. 진짜?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연인? 내 과거를 캐는 연인.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연인. 제발 숨겨줬으면 좋겠어. 나 안 궁금해. 진짜? 이별 통보하기, 이별 통보 당하기. 이별 통보 당하기. 당하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네, 난 미안해서 못 말할 것 같아서. 착하다. 상처를 안 받아. ESFJ랑 ESTJ랑 가끔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T에 조금 가깝지. 근데 F가 더 많이 나와. 그래? 메시지로만 거짓말 알기. 목소리로만 거짓말 알기. 메시지로만 거짓말 알기. 직접 얘기하는 목소리로 나한테 얘기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 거짓말인 걸 알게 되면 더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은 느낌? 뭔가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야 알 수 있는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라고 생각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능력을 가지고 남다르게 태어나기, 평범하게 태어나기. 평범하게 태어나기. 와. 예. 예. 틀리면 왼쪽. 너무해. 아니 너무 많이 맞춰야 되네. 잘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해보자. 김소연의 MBTI는 ENFP이다. INFP. 황민현은 뮤지컬 경험이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김소연은 탕수육 찍먹파이다. 난 최근에 찍먹파가 좋아. 아, 최근에 부먹이 좋아. 아, 진짜 왜 최근에 바뀌었어? 부드러운 게 좋더라고.
그 탕수육 먹고 입천장 까지는 게 싫어가지고. 우먹은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황민현은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개명을 한 경험이 있다. 그 개명인 건가? 김소연은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실제 무당 역할을 맡았다.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황민현은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1인 2역을 맡았다. 김소연은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맨유의 팬이다. 하나, 둘, 셋. 아니 그 뭐죠? 갑자기 뇌가 잘못됐는지 왼쪽이 올라갔어. 나 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어. 황민현은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펜트하우스 48층에 산다. 알아? 몰라. 셋. 아니죠. 몇 층이에요? 49층이에요? 김소연은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거짓말을 감별하여 연인과 헤어진 경험이 있다. 제 과거를 알고 계시는군요. 다 알아요. 정말요. 황민현은 환혼에서 복근을 공개했다. 했어. 의도치 않은 복근 공개가 있었어. 진짜? 김소연은 후아융 학교 2015에서 1인 3역 연기를 하였다. 1인 2역을 하였다. 오, 정확합니다. 황민현의 드라마 데뷔작은 라이브온이다. 축하하는 거 맞지? 선물 주기 싫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김소연은 해리포문달에서 악역을 맡았다. 이건 찍었지? 찍었는데. 찍었는데 맞았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악역을 했기 때문에. 황민현이 라이브온 촬영 당시 가장 힘들었던 연기는 우는 연기였다. 뭐였어? 우는 연기였는데? 와! 아직 하나도 못 졌어? 네. 반려견 종류가 뭐야? 말티즈. 몸속이 잘 어울린다. 이거 진심. 처음으로 찍었던 데뷔 작품이 뭐야? 전설의 고향. 무슨 역할이었어? 귀신 들린 애기. 애기. 오케이. 세 번째 문장이 거짓. 10살 정도면 애기 정도는 아니거든? 뭔가 내가 느끼기로는 소연이가 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3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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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강아지야? 나 혈액형을 의심도 하지 않았어. 나 O형이야. 너 O형이야? 나도 O형이야. 아 B형 아니구나. 왜 저건 생각을 안 했지 나는? 나는 애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서 당연히 맞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 10살은 아 10살에 데뷔했어? 애매한. 난 더 어렸을 때 했을 줄 알았어. 한 5살 때. 맞춰보세요. 라면 먹지? 잘 안 먹어. 여행 갔을 때만 먹고. 뭐라고 물어봐야 돼? 모르겠어. 그냥 찍을래. 그래. 거짓? 1번. 1번. 염분 알러지가 있다. 정답은 2번. 어? 왜? 나 염분 알레르기가 있어. 있어? 진짜? 근데 먹는 거 말고 바닷물 들어가면 땀 흘리고 그러면 이렇게 몸에 빨간색 반점이 나 어제 3시 반에 잤어. 킹받네. 3시 반에 잤구나. 노란색은 좋아하고? 노란색을 제일 좋아해. 와. 와. 우리 풍성한 선물 못 받는 건가? 근데 우리 둘 다 틀렸으니까 이거 잘 맞는 거 아니야, 케미가? 사실 근데 난 좀 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근데 너무 잘 맞네. 좋네. 오늘 게임으로 도화를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평소에 촬영장에서 도화랑 소리랑 가장 많이 붙어있고 촬영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했던 게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구나. 앞으로 좀 더 친해지고 더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도화와 소리의 케미 잘 봤지? 앞으로 더 많은 케미 보여줄 거니까 기대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 우리들의 숨겨진 케미와 이야기는
본방으로 꼭 확인해줘. TVN에서 첫 방송되는 소용없어 거짓말 다들 본방 사수 부탁해. 안녕. 안녕. 우와. 이거 저희 300점 선물이었어요. 삐빅 진실. 정품 당첨. 와.